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어느 오지 래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래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열리는 한국 최고의 힙합 음악 페스티벌인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 2022를 이제 다녀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피부가 많이 그을렸어요. 얼굴도 그렇고 뭐 팔도 그렇고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뭐 기대되는 래퍼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영상을 통해서 그 당시 공연 라인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제가 현장에 다녀와 보니까 이 오지 래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국 힙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래퍼는 크라운 제이라는 한국의 랩스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요즘에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재평가하고 있는 오지 래퍼입니다. 왜 재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분이 십수년 전에 만드셨던 음악들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들어보니까 이 음악이 굉장히 앞서간 선구자적인 음악이었다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저는 이분이 오래전에 만드신 음악들을 그때도 좋아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들어보니까 마치 숙성된 와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크라운 제이라는 이 오지 래퍼 형님은 한국인 최초로 한국 힙합에 오리지널러티 있는 애틀랜타 ATL 기반의 더리 사우스 힙합을 멋있는 음악으로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분의 2008년에 보여줬던 음악인 플라이보이라는 곡은 요즘 이분이 다시 새로운 음악이 나오자마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시대를 굉장히 앞서간 음악이었고 애틀랜타 본토에 어느 흑인 래퍼가 랩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비트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0년대 중후반 ATL이라고 불리는 그 애틀랜타 힙합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 위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랩스타들이 애틀랜타에서 많이 생겨났잖아요. 대표적인 래퍼가 뭐 T.I, 영 Z.Z 뭐 이런 래퍼들이 있고 위로도 거슬러 올라가면 뭐 루다크리스라든가 아웃캐스트까지도 가야 되겠습니다만 이분의 음악적인 영향은 T.I로부터 받았다고 해요. 저도 T.I를 굉장히 좋아했고 한때는 요에라를 T.I처럼 이렇게 삐딱하게 쓰는 거를 또 즐겨하기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한국 힙합에 가져온 오리지널러티는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패션도 그렇고 그 당시에 막 트루 릴리전 데님 자켓, 바지 이런 것들도 원래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보면 래퍼들이 많이 입었거든요. 그때 뭐 제가 봤을 때 뭐 짐 존스라든가 조지 센테나 뭐 이런 래퍼들이 막 입기도 했는데 그걸 입기도 했고 그리고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예전에 출시됐던 싱글 롤로 같은 경우도 구찌메인 전담 뮤직비디오 연출 감독이자 더리 사우스 힙합의 또 한 축을 맡고 있는 유명한 뮤직비디오 감독인 가브리엘 하트, 비디오갓이라고 불리는 그분과 작업을 한 적도 있고 진짜 메이레 같은 뮤직비디오에서는 이제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 래퍼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당시에 킹로스, 그 킹로스가 캐미어로 뮤직비디오에 막 등장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분은 미국 시장 진출을 꾀하려고 했었고 많은 미국 흑인 래퍼들과의 교류가 진짜 많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한국 힙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국 힙합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크라운 제이 형님을 비판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힙합의 음악적 기반이 좀 저는 이스코스트 뉴욕에 편중된 음악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만큼 래퍼들의 랩이 빡셌습니다. 쇼미더머니 때문에라도 랩이 더 빡센 것도 있었지만 뉴욕이나 서울의 특성 부분도 한몫했다고 봐요. 제가 예전에도 수없이 말했듯이 뉴욕이나 서울 같은 곳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곳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힙합 음악을 들을 때도 좀 더 빡세고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의 국민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힙합 음악이 좀 날카로운 경향들이 많은데 이분의 음악은 클럽 뱅어 시스로 뭐 여자 얘기하고 자기의 멋부리는 그런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보수적이었던 한국 힙합 매니아들이 비판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잘 받아들였다는 거. 물론 제가 좋아하던 음악적 기반은 뉴욕이었지만 더리 사우스 힙합 음악들을 많이 듣고 좋아했습니다.
서두는 이쯤으로 하고 이분이 굉장히 긴 공백 끝에 싱글이 나왔어요.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바로 버스잇이라는 뮤직비디오였고 피처링에 Uneducated Kid가 참여를 했습니다. Uneducated Kid는 한국 힙합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뭐 잘 아실 테니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곡을 뮤직비디오도 한 200번 넘게 봤고 스포티파이를 제가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아마 스트리밍도 한 200번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앨범 발매 이후로 그만큼 오랜만에 이 형님이 컴백해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는데 다시 이 형님이 돌아올 때 음악은 진짜 숙성된 와인마냥 바이브가 미친 것 같았어요. 힙합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이 빡세게 랩하는 래퍼가 최고라는 미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 바이브는 아무리 랩을 빡세게 해도 절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빡세게 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음악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로 흡수를 해야만 그 바이브가 나오거든요. 요즘 사실 드릴 음악이 한국 힙합 음악에서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트랩에서 드릴로 이제 약간의 음악적 유행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분이 가장 잘하는 음악은 바로 트랩입니다. 진짜 이런 진한 농도의 트랩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냥 가슴이 벅차더라고. 저는 오늘 이번 시간에는 리액션 비디오이자 리뷰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 비디오를 보면서 좀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제이 형님의 Buzz It featuring Uneducated Kid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ntro에 나오는 이 피아노 사운드 리듬 있잖아요. 그냥 왜 T.I.가 사는 그 웨스트사이드 뱅크헤드 약간 그쪽 지역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2008년에 오로튠을 이렇게 맛깔나게 쓰면서 랩을 뱉는 래퍼가 잘 없었거든요.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또 오리지널러티 있는 본토 흑인들이 입는 패션들을 한국에 많이 가져오셔서 뮤직비디오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요. 가령 뭐 요즘에 유행하는 피리캡 모자들인데 약간 요즘에는 패치가 많은 모자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개 갖고 있는데 약간 그런 모자들 또 트렌디 하거든요. 또 뮤직비디오에 또 바로 쓰시고 나오죠. 야,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랩을 빡세게 해도 이런 바이브는 못 만듭니다. 후. 요즘 또 많은 한국 래퍼들이 머리도 많이 길러요. 근데 저도 그렇고 이 형님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알잖아요.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 거. 난 그런 거 고수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아, 저는 이 형님이 다시 미국 진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한때는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셀러브리티셨거든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더 벌 수 있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자기 뜻은 미국 힙합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특히 더리 사우스의 본고장의 ATL에 가서 성공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막 유튜브가 유명하지도 않을 때 브이로그 영상들을 찍어서 자신이 애틀랜타에서 어떻게 음악 생활을 하고 고군분투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진짜 그거 보고 꿈을 키워온 한국 래퍼들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한국 힙합의 실상을 생각해보면 애틀랜타에 가서 에이시안 래퍼가 몸소 부딪혀서 고군분투 한다? 상상도 못 하거든요. 중간에 캐미어로 슈퍼비 나온 거 보셨죠? 아, 사실 한국 힙합에서 핫한 래퍼는 이 Uneducated Kid입니다. 진짜 피처링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엊그제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에서 Uneducated Kid의 공연도 봤지만 자기 공연 끝나고도 피처링하는 래퍼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저기에 다 등장하는 거예요.
진짜 한국에서 트랩 좀 한다는 래퍼들은 아마 이 크라운제이라는 래퍼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정말 선구자였거든요. 렛츠 고. 아, 그냥 저는 이게 뮤직비디오 자체가 감동적인 게 요즘 한국 힙합에 멋있는 뮤직비디오들이 많지만 이 맛, 이 플레이버를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도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본토에 있는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들의 어떤 바이브들을 이 한국이라는 곳에서 비슷한 느낌을 구현한다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많고 뭐 패션이라든지 뭐 연출을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비디오는 진짜 본토에 있는 뮤직비디오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래서 긴 머리를 못해요. 아, 죽인다 이거. 나는 이 형님이 재조명 받을 줄 알았어요. 아, 아니 이 그 중독적인 이 피아노 라인 이게 그냥 듣고는 야 이건 그냥 ATL 그 자체다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처럼 옛날에는 랩을 빡세게 랩을 하는 래퍼의 음악을 들었을 때 쾌감을 느끼는 매니아들이 많았습니다만 저처럼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고 나니까 어느 정도 깊이를 이해하게 되고 바이브를 이해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분의 음악이 아무나 흉내낼 수 없다라는 거를 저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참 요즘 시대가 좋다는 거를 많이 느껴요. 저는 이 형님이 특히나 요즘에 한국의 핫한 젊은 영 래퍼들이 이 형님을 샷아웃을 하잖아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이 형님은 선구자였단 말이에요. 앞서가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형이 선구자였다는 거를 요즘 영 래퍼들이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라고 대접을 해주는 거고, 제가 한국 힙합에서 오지라고 생각하는 래퍼가 딱 3명 있는데 이제 크라운제이 형님도 그렇고 빌스택스 그리고 마스터우 이 3명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도 항상 그 같은 폼을 유지해요. 그 멋있는 거 항상 지켜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좋아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 형님이 그냥 멋있는 거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멋있는 거. 이 형님이 가장 멋있을 때는 한국에 ATL 바이브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계속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뭐 드릴이 유행을 하던 뭐 이모 힙합이 뭐 더 잘 팔리건 그런 거 상관없이 이 형이 하던 거대로 그냥 보여주면 사람들은 이 형의 음악을 굉장히 높이 평가할 거고 이제는 뭔가 장인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장인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